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고추 다수확을 위한 토양작업과 두둑 만들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주말농장이나 도시 텃밭에서 빠질 수 없는 작물입니다. 밭의 면적에 따라서 10포기 미만을 심는 작은 주말농장도 있고 50평, 100평의 고추를 심어서 익은 고추 수확을 목표로 많이 심는 밭도 있습니다. 적게 심든 많이 심든 가꾸는 농부의 공통된 목표는 고추를 잘 가꾸어서 좋은 고추를 많이 수확하는 것입니다. 고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고추 정식 전 토양 만들기와 두둑 만들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하듯이 고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 작업과 두둑 만들기는 건물의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추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고추는 거름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밑거름으로 퇴비를 많이 넣게 되면 땅도 좋아지고 고추도 잘 자라고 좋은 고추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오늘 고추 토양 작업과 두둑 만들기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밭에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고추 밑거름으로 사용될 것들입니다. 이 밭은 지난번 비 온 다음 날 낙엽 퇴비를 많이 넣고 노타리를 한번 쳤습니다. 낙엽 퇴비는 2021년 가을에 낙엽과 일반 퇴비 그리고 깻묵을 잘게 부셔서 세 가지를 물과 함께 혼합해서 18개월 동안 썩힌 퇴비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퇴비를 추가해서 더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낙엽 퇴비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일반 퇴비는 평당 반포 정도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반 퇴비만 넣게 될 경우 평당 한포 정도 넣게 되면 적당합니다. 밑거름으로 두 가지 비료와 유기농 자재인 땅부자를 함께 넣으려고 합니다. 비료는 2%라는 밑거름 전용 비료와 슈퍼원의 S라는 비료입니다. 이거는 2%라는 비료입니다. 밑거름 전용으로 나오는 비료인데요. 지금 질소가 12%, 그리고 칼리가 8%, 인산이 12%입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유니칼슘이라는 웃구름용으로 나오는 것은 비료는 인산이 들어있지 않은데 지금 밑거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산이 12%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칼슘이 6%고 그리고 미량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이 밑거름용으로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2%라는 비료가 없다면은 일반 슈퍼원의 슈퍼21 이런 그 일반 복합 비료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2%라는 복합비료와 함께 슈퍼원의 S라는 비료를 함께 쓰려고 합니다. 이 비료와 지금 같은 그런 성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질소가 12%, 인산이 6%, 그리고 칼리가 8%, 고토가 2%, 붕소가 0.2%, 칼슘이 6%, 유황이 6%, 이렇게 많은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밑거름용으로 함께 쓰게 되면은 아주 고추가 튼튼하게 자라고 아주 많이 이렇게 맺히는 그런 비료입니다. 이 부자입니다. 땅부자라는 토양 개량을 하고 연작을 많이 한 그러한 그 밭에 이것을 뿌리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풍사가 예전에는 밀가루처럼 가루로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알갱이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뿌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기가 좋은데 이것은 많이 뿌리면 좋지 않습니다. 100평에 450g, 그러니까 10평이면 약 한 45g 정도 넣으면 됩니다. 45g이라면 종이컵으로 약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밑거름을 넣을 때 석회 비료를 꼭 함께 뿌렸습니다. 그런데 2%나 슈퍼원의 S와 같은 비료에는 고토나 칼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비료를 쓰게 되면 석회를 비료를 따로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석회 비료에는 생석회라 땅을 좋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작물이 빨아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 비료에 들어있는 칼슘은
수용성 칼슘이라 땅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작물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칼슘제입니다. 넣는 양은 2%는 10평에 약 2kg 정도 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원예에서는 1kg를 뿌립니다. 만약 2%나 땅 부자가 없다면 일반 복합비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퇴비와 비료, 땅 부자를 먼저 넣고 난 다음에 노타리를 친 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두었다가 두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스가 다 증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토양 살충제는 두둑을 만든 다음 두둑에 뿌리고 갈키로 한번 긁어준 다음 비닐 멀칭을 하게 됩니다. 봉사 넣는 양은 10평에 45g을 넣습니다. 45g이라면 종이컵으로 3분의 2컵 정도 됩니다. 토양 살충제도 이때 뿌리면 됩니다. 다수화하기 위해서는 두둑의 자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추는 햇빛을 받아 고추가 자라게 되고 햇빛을 받아 익기 때문에 모든 고추가 그늘이 없어야 하는데 두둑의 방향을 남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추 수확량이 다른 방향보다 30% 이상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추의 길이도 길고 살갗도 두꺼워서 가루를 냈을 때 가루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는 기간도 5일 이상 빨리 익는다고 합니다. 모든 작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양파나 배추는 동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두둑을 만들 때 두둑과 고랑의 폭은 많이 띄울수록 많이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둑의 폭은 100으로 하고 고랑은 80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두둑을 만들 것을 세 두둑으로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추는 물 없이 가꿀 수 없는 작물입니다. 고추가 한참 맺히고 익어가는 7, 8월에 고추 한 나무가 먹는 물의 양이 약 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충분히 물 공급을 해줘야만이 고추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 관리를 잘못하면 고추 농사 완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 관리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 빠짐이 잘 돼야 합니다. 물 빠짐이 좋지 못하면 탄저병, 역병 등 세균성 병이 감염될 수가 있으며 뿌리 활동도 제대로 못하여서 고추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물 빠짐이 잘 되게 하려면 두둑을 높게 하고 물고랑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가 잘 지도록 해야 하며 비가 그치고 나면 물이 고랑에 고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고추 심기 전 토양 작업과 두둑 만들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